있으며 탱자나무 열매. 탱자. 네, 울타리 같은 경우는 탱자나무를 많이 쓰고 있죠. 많이 달리진 않았네요. 탱자는요, 효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요, 탐지예방, 다이어트, 바로 알려드립니다. 울타리 쪽으로, 이렇게. 가시, 이렇게요. 이게 완전히 노화 방지, 노화 방지, 이따시피 이따 여기저기 조금씩 달라지고 피부 미용, 변비 안아, 변비 안아. 부작용에서는요,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은, 조금 삼가하시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 물론, 과다 섭취하면요, 문제가 또 있죠. 과다 섭취하신 분.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쭉 달리고, 여기저기 달렸어요. 아직 읽지도 않았고요. 탱자. 뭐, 감기 예방이라든가, 다이어트라든가, 피부 미용이라든가. 변비 완화, 노화 방지 있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네요. 가시가 있어갖고요, 담장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달려있긴 한데 아직 들리겠네요. 다시 찾고요. 아니, 안 달렸습니다. 탱자 나무에 달린 탱자 나무 열매 있어요.